10만 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국 S&C입니다. 동국 S&C은 동사는 2001년 설립되어 풍력 금속 구조재, 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사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건설 부문, 철강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생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22,163톤, 가동률 41.2%, 철강 부문 42,300톤, 가동률 53.6%을 갖추고 있음. 동사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용 윈드타워 및 중대형 해상구조물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준비 중임. 기업 개요 -2001년 7월 동국산업 주의 건설, 철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어 풍력 금속 구조재 제조 및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임. -주력 제품은 풍력 발전기용 윈드타워로 동 제품을 시먼즈, 미쓰비시, GE에너지 및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공급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신한풍력발전과 칼라강판의 제조 및 판매 업체인 DK동신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종속기업의 컬러강판 수주 부진하였으나 윈드타워 수주 증가한 가운데 건설 부문의 기설 실적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법인세 수익 발생하였으나 외화 환산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풍력에너지 시장의 투자 확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철강 및 건설 부문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동국 S&C의 시가총액은 18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국 S&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78위입니다. 동국 S&C의 상장 주식수는 5,714만 3천 주입니다. 동국 S&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국 S&C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3.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9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3배, 4,3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7번지억 원, 183억 원, 마이너스 1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 원, 241억 원, 마이너스 83억 원입니다. 동국 S&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9번지 63%이고 유보율은 829.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 S&C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7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0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